민선 7기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등총 29개 사로부터 13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얻어낸 성과라 의미가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122조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민선 7기 경기도의 가장 큰 투자 유치 성과로 꼽힙니다. 이 클러스터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수 있도록 저희 SK하이닉스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환경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램리서치 한국 R&D 센터 유치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Gyeonggi Province is home to approximately 65% of the semiconductor-related businesses in Korea,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램 리서치는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을 키울 촉매제 역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하늘길이 막히자 비대면 투자 유치 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는데 이 부분의 성과도 눈에 띕니다. 화장품 연구 제조업체 인터코스 코리아로부터 1,400만 달러의 비대면 투자 유치. 최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비대면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독일의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생산 기업인 머크사와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면서 추가 투자 의향을 받아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첨단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하고 또그 비중이 높은 곳이 우리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그 해안에 제가 놀라움을 표시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 머크사가 우리 경기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카이 베크만 대표는 향후 5년간 2,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업 투자액은 131조 2천억 원, 고용 창출만 28만 8,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꽤 굵직한 성과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